자, 지금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짧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사이트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리스트.js하고 디폴트한다고 데클레이션.js에다가 이제 메뉴라든지 이런 건 잘 다시 또 추가해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여기죠. 리스트 공지사항이나 여기 메뉴 위에 메뉴고 하니까 잘 만드시면 되고요. 짧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만들어서 웹.xml 때문에 만들어놨던 이제 프로젝트 0706. 오늘 프로젝트고요. src 메인의 웹 app 밑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한번 등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JSTL, OJPC 6.0, 사이트 메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컨트롤 C 오늘 만들었던 프로젝트 0706 LIB에다 붙여넣기를 한다. 되셨죠?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쭉 쓴다. 되셨나요? 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쓰실 거 siteMesh.xml, decorate.xml, web.xml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수정할 건 수정해서 쓰셔야 돼요. 네, 여기다 복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여기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web.xml. 이거 웹.xml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서 웹.xml 밑에 폴더 있고 파일 있고. 되셨죠? 웹.xml에다가 클릭하세요. 붙여넣기. 그 여기 덮어쓰기 할 건데 괜찮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override yes 덮어쓰기 하세요. 그런데 웹.xml을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더블 클릭 여시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 JSP가 아니라 프로젝트 0706 됐죠? 저장 하시면 사이트 메시지까지 전부 다 라이브러리 등록되어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웹-inf 밑에 뷰스 폴더가 있습니다. 뷰스 폴더 복사 폴더를 통째로 복사 웹-inf 밑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래서 웹-inf 밑에다가 뷰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 그 안에 그 디폴트 언더바 decorate.jsp가 있어야 한다. 되시겠죠? 예,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이제 그러면은 웹.xml에 뭐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필터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필터가 등록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예, 모든 걸 다 닫고 클로저. 이제부터 게시판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서 이제 메뉴도 만들고 이제 메뉴도 더 만들고 여기 메뉴 부분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거대로 만들고 백그라운드 이게 블랙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블랙에 백그라운드 했던 것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요게 지금 헤더 부분에 헤더라고 써져 있는 요 태그가 있는데요. 요게 바디 안에 있는 태그예요. 헤드 태그가 아닙니다. 헤더 태그라 div 쓴 거하고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더인데요. 요게 메뉴 부분이에요. 맨 위에 까맣게 부분이 돼 있는데 이 안에다가 제가 이제 그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요 이미지는 이제 나중에 지워지면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NAV가 있어요. 여기 내비게이션인데 이것도 DIV랑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이런 뜻이고요. 클래스가 디자인을 만들지 태그가 만들진 않아요. 클래스가 디자인을 만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안에 NAV 내비게이션 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W3스쿨스 부트스트랩에서 내비게이션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인버스라고 되어 있으시고 여기 픽스트 이게 고정시키자. 탑 메뉴에 고정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메뉴에 고정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메뉴에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밑으로 깔려요. 이렇게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럼 요만큼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마진을 줘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 여백 여기 마진이란 거 밖에 위에 마진 다시 탑 이렇게 해서 위에 마진을 줘서 밑으로 끌어내서 이게 보이게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얘 푸터에도 보면 얘도 이 픽스드 버튼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픽스드 버튼
바람직하지 않은데 핸드폰에서 모바일 핸드폰에서 볼 때는 얘가 이 내용이 좀 되거든요. 내용이 돼서 픽스 버튼으로 만드는 순간 이게 이만큼 쓰는데 핸드폰에 이만큼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픽스 버튼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가 붙으면 바로 밑에 이렇게 붙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적으면 밑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보기 흉해 가지고 픽스드 버튼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핸드폰 핸드폰에 보니까 제 키패드로 여기다 입력하려는데 이게 이만큼 덮고 있어 가지고요. 키패드 밑에 게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 픽스드 버튼은 좀 지워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아, 이런 얘기고요. 그 디자인 부분이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푸터 부분은 카피라이트나 주소나 뭐 이런 게 쑥 쓰여 있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 봐야 돼요? 그 decorator.xml에 가면 이제 여기 폴더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폴더 만들래요. 그래서 웹-rf에다가 오른쪽 박스 누르고 new 하시고요. 보드 만들어 여기 보드 맨 위에 보드 있으니까 보드 만들어 볼게요. 보드 엔터 치시고요. 보드를 엔터 치시면 맨 처음에 얘가 가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서 게시판에서 가고 싶은 거 여기 공지사항이 아니라 일반 게시판이다. 여기 보드 밑에 list.jsp라고 써놨죠. 링크 걸어놨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링크 걸어놔서 여기 보드 밑에 list.jsp를 만드시는 거예요. new 한 다음에 jsp 만들어 주시고요. 리스트 만드세요. 엔터 치세요. 되셨나요? 여기다가 h2 태그고요.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입니다. 쓰시고요. 게시판, 이게 게시판 리스트가 되는 거죠. 게시판 리스트. 리스트라고 쓰세요. 그리고 insert title here에도 이제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네, 써주십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고요. 저희가 버튼만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등록 버튼, 이제 버튼. 버튼을 앵커 태그로 만들어 볼까요? 앵커 태그 쓰시고요. 여기 앵커 태그인데요. 이제 hrf 링크를 걸어서 뭐 writeform.jsp 현재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btn이고요. 뭐 btn-default 쓰시고요. 여기다 등록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 앵커 태그는 텍스트의 색깔이 파란색, 클릭해서 갔다 오면 보라색, 언더바가 생긴다. 이게 앵커 태그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앵커 태그인데 저는 버튼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켰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다 쓰시고요.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JSP에다 실행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실행해 보세요. 이게인데 이제 그냥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로컬호스트 톰캣 9 서버 at 로컬호스트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아 이걸 실행하려면 위에 거를 중지시켜야 돼요. 포트가 같으면 안 되니까 서버스 가셔가지고 여기 JSP에 있는 것을 스톱 해가지고 이제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시켜 놨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list.jsp 만든 거를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여기 로컬호스트 쪽 예, 이쪽에서 실행하자. 예, 피니시 눌러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지금 소스가 잘 돌고 있죠. 네, 다 돌았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록해가지고 여기 메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게시판 누르면 이게 보드 슬래시 보드네. 이게 URL이 없는 걸로 썼어요. URL 있는 걸로 써야 되는데 그냥 슬래시 보드라고 쓰기보다는 지금 프로젝트 이름을 앞에다 써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링크는 지금 이제 그 서버를 설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예비를 위해서 서버를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데코레이터, 디폴트 데코레이터 좀 바꿀게요. 예, 그냥 보드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앞에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 써야 되죠. 지금 프로젝트, 나중에 소스로 짤 수 있는데, 프로젝트 0706. 7월 6일이에요. 0706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연결을 한다. 그죠? 그 나중에 서버 설정을 바꾸면 이건 이제 지워야 돼요. 공지사항.
새로 고침해서 여기 있는 걸 고치고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게시판을 누르면 이제 게시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공지사항 누르면 이제 여기 노티스에 리지.jsp 만들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요 탭 키우고 웹장 땡땡 일반 게시판 리스트라고 타이틀이 여기 뒤에 붙는 거 보이시죠?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버튼도 잘 먹었어요. 여기 버튼 잘 먹었죠? 컨테이너가 없네. 컨테이너 여기 컨테이너 넣어서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이제 list.jsp에서 div 한 개 더 잡고요. 바디 사이에서 div 적고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써주세요. 컨테이너 예, 가운데 컨테이너가 있으면 가운데 이쁘장하게 정렬이 되고요. 컨테이너가 없으면 정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세요. 됐죠? 컨테이너를 만들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쁘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네, 노티스 한번 해볼게요. 노티스 여기 노티스가 없으니까 노티스 폴더를 만든다. 어디에다가 웹 AP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폴더 노티스 만드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노티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뉴 하시고 JSP 파일 만든다.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list.jsp 엔터 치신다. 예, 공지사항 리스트죠. 그다음 공지 리스트 이렇게 치시고요. 바디에도 부트스트랩이 있는 것처럼 코딩한다. 컨테이너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지금 컨테이너를 여기 안에다 만들도록 한 거는 이제 컨테이너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안에다 만들도록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컨테이너를 밖에서 만든다, 그러면 디폴트 데코레이터에다가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바디 출력하라고 여기에다가 div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컨테이너를 안 만들어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리스트 만들 때 컨테이너 만드는 걸로 보통 다 코딩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h2 태그 여기 뭐라고요? 공지 리스트라고요. 공지 리스트 버튼 한 개 만들게요. 그냥 앵커 태그로 href 예, write form.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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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jsp로 연결하자. 클래스 만들어서 디자인합니다. btn이고요. btn-default. 저는 디폴트가 제일 만만해서 디폴트 등록이라고 한 개 써주시고요.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제 공지사항 리스트로 가는 거죠. 게시판.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 메시에 있는 메뉴랑 이렇게 연결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URL은 언제 정해야 돼요? 분석 설계할 당시에 다 정해가지고 이제 메뉴 만들 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메뉴 만들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해놓고 이렇게 눌렀을 때 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